안녕하세요, 트레이닝공고입니다. 오늘은 가정이나 현장 DIY를 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계양, UDT, 서원, 파워뱅크 이 메이커들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 메이커 말로만 들어서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컴프레셔예요. 사실 컴프레셔의 시장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심지어 전동공구 배터리 호환 컴프레셔가 출시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많은 작업자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기존에 사용하던 뻘건 컴프레셔를 써야 될지 아니면 최신식 컴프레셔를 써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프리미엄급 컴프레셔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볼 컴프레셔는 유니스 EN-3010 3마력 저소음 컴프레셔와 EN-4524 4.5마력 컴프레셔, EN-6550 6.5마력 컴프레셔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추가로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EN-85100이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그 제품은 너무 커서 들고 오지 못했어요. 유니스 컴프레셔는 타사 컴프레셔와 동일하게 이 모델명으로만 제품의 스펙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유니스 EN-3010 모델을 예로 들어서 EN은 제품의 모델명 고유 이름이고 다시 30, 3.0마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은 그 컴프레셔의 에어 탱크의 크기 10리터라는 거예요. 즉 3마력의 힘과 10리터의 공기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3010 모델의 분당 에어 생산량은 190리터예요 그럼 EN-4524의 모델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4.5마력의 24리터의 공기 탱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의 분당 에어 생산량은 약 250리터예요 EN-6550 모델의 분당 에어 생산량은 500리터이고 EN-85100 모델의 분당 에어 생산량은 750리터로 타사보다 에어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에요. 추가로 유니스 컴프레셔의 대부분 공통된 특징은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오일리스 타입으로 오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본격적으로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 유니스 컴프레셔들은 발열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데요, 모터 부분에 대형 팬이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의 열기를 빠르게 식혀줄 수 있고 실린더 헤드 또한 열 배출에 특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열을 금방 식혀주는 게 제품들의 특징이에요. 보통 컴프레셔에 달려있는 에어필터의 역할은 외부의 먼지를 기계가 빨아들일 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파손이 되어서 에어필터가 없어요. 이 경우는 이 안쪽으로 이물질, 뭐 모래먼지, 뭐 이것저것 먼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경우는 이 컴프레셔의 안에 있는 철판이 있는데 엄청 빠른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해서 공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철판에 흠집이 가게 되죠. 심하게 될 경우 에어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유니스 컴프레셔엔 에어필터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센터에 아예 일체형으로 박아놨어요. 아예 이 필터가 일체형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 필터가 부러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추가로 유니스 컴프레셔엔 이 에어 카플링 또한 아무거나 쓰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컴프레셔의 에어 카플링을 원터치 방식이 아닌 당겨서 끼는 방식을 선택한 카플링을 쓰고 있는데, 유니스 컴프레셔는 원터치로 쑥 껴쓰게끔 원터치 타입으로 박아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 들어서 이 제품이 과연 프리미엄일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의 저소음 컴프레셔 하면 1마력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 초반 혹은 중후반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유니스 컴프레셔는 3마력부터 시작하는데 가격대가 10만원 중반대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바로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본품과 설명서와 부속품이 있는데요, 이 핸들을 조립해 줄 거예요. 여기에 플라스틱 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데 어떻게 끼워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트 두 개랑 볼트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 지지대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각 너트를 이 안에 끼워줄게요. 그 이후에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핸들을 올려서 위치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되면 손잡이 조립이 끝이에요. 산마력 컴프레셔는 일반 저소음 컴프레셔와는 다르게 약간 가스 버너를 연산시키는 디자인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좋게 출시가 됐어요. 저소음 컴프레셔면은 소음이 적어야겠죠? 소음이 적다면 에어 생산량도 상당히 느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소음이 얼마나 적을지 타사랑 비교해보고 에어 생산량은 얼마나 빠를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1마력 제품인데 77dB이고 얘는 3마력 제품인데 80몇 dB이었죠. 마력 차이가 3배인데 굉장히 조용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온도를 체크하는 카메라를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5회에 걸쳐서 이 제품이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해 볼게요. 24도, 23.6도 이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갔네요. 에어를 방출하고 한 번 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에어가 다 빠졌죠? 세 번째는 약 46도, 47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번째는 약 55도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 5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첫 번째는 약 24도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39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번째는 약 47도, 48도까지 갔어요. 약 5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3마력짜리랑 1마력짜리랑 비교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펙이 월등히 3마력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어가 차는 속도는 1마력의 2배 이상 빨랐던 것 같고요. 발열량은 5회 정도 걸쳤을 때 두 제품 다 50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유니스 컴프레셔를 보여드리는 와중에 혹시 이상한 계기판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전압이 일정하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과전압이나 저전압일 때 전압 수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이 톡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정상 작동이 가능해요. 이 위에도 과부하 보호장치라고 써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압력이 빨리 차는 거 알겠고 발열 잘 잡아주는 거 확인했고 압력 스위치가 전압 관련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편하다는 것 알았어요. 근데 얘는 3마력 얘기고 좀 더 큰 스펙의 제품들은 다릅니다. 그럼 4.5마력부터 다시 봐볼게요. 4.5마력 컴프레셔부터는 무게가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땐 필요한 건 바퀴죠. 바퀴를 두 개 조립해 주시고 이 앞부분에 이 꽃갈 같은 놈, 얘 모자 같은 놈을 끼워주면은 끝! 추가로 이 컴프레셔는 오일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이 들어가 있는 컴프레셔는 뒤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는데 이 제품은 오일이 없네? 됩니다. 조립해 볼게요.
이 4.5마력 컨벤션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일단 2단 손잡이 구조로 쫙 제껴서 고정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2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계기판이 조금 특별한데요, 압력이 보통 8까지 차거든요. 보통 압력 계기판이 옆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돌려서 확인해야 돼요. 하지만 얘는 그냥 작업하다가 위에서 싹 보면 바로 보입니다. 사실 3마력 콤프는 워낙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 압력이 차는 걸 보여드리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4.5마력 컴프레셔의 압력은 얼마나 빨리 찰까요? 좀 궁금한데요, 바로 얼마나 빨리 차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4.5마력 이상 컴프레셔에는 이런 부속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데요, 모터의 마력수가 클수록 이 헤드가 뜨거워지거든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를 올려놓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딱 맞게 끼워주시면 작업을 하다가 손을 올려서 손을 익힐 일이 전혀 없겠죠. 바로 압력이 얼마나 빨리 차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고! 보니까 1분 살짝 넘게 찼는데요, 이거 컴프레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 빨리 차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층 더 큰 사이즈 6.5마력. 얘는 더 특별해요. 6.5마력 컴프레셔는 이 핸들이 요 놈으로 되어 있고 끼워서 조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뒤에 두 개, 앞에 보조다리가 이런 놈이 두 개가 있어요. 조립 과정은 스킵하고 이 제품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터가 일단 두 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조가 각계 다르게 움직여요. 그 말은 하나가 고장나도 이놈이 살아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컴프레셔 컨트롤러가 하나, 이쪽에 둘, 두 개가 달려있고요, 과전화 스위치도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쪽 여기 하나가 달려있어요. 그럼 스위치도 두 개여야 되는데요, 스위치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켰을 때 에어가 올라가는 속도와 두 개를 동시에 켰을 때 에어가 올라가는 속도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만 켜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켜보겠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와, 이거 모터 두 개, 스위치 두 개, 컨트롤러 두 개, 아예 그냥 기계 두 개를 한 탱크에다가 조립을 해놓은 거죠.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한 현장에서 컴프레셔 한 대를 이용해 여러 명의 사람이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컴프레셔 한 놈이 죽어도 다른 놈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아, 이거는 진짜 나이스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다, 프리미엄이다,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타카가 막힘없이 나가야겠죠. 에어타카를 여러 방 박아보겠습니다. 422가 F3씩 한 탄창씩 지금 충전해 놨는데요, 바로 다 소진해 볼게요. 3마력짜리 미니 콤프로 말이죠. 지금 다 박았는데요,
계기판이 5km를 유지하면서 겹친 데를 제외하고 모두 완벽히 한 탄창씩 박았어요. 제가 컴프레셔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지만 계속 이 에어를 소비하면서 양쪽에 한 탄짝씩 전부 다 5kg에서 6kg의 압력을 유지한다는 건 이거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더 인증 들어갑니다. 탄창이 비어있죠? 탄창이 비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니스 컴프레셔 세 종류를 리뷰해봤는데요. 마지막 8.5마력의 스펙은 어떨지 사실 많이 궁금해요.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빠.